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오늘을 또 잘 마무리해야 될까요? 아쉬운 시장이지만 여기에서도 저희는 또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장도 잘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에 마감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힘이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또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엔비디아가 뭐 사상 신고가를 갱신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HBM 관련된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좀 훈풍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PC 지표가 발표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우려가 지금 미국 증시의 보합권, 눈치보기 장세,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는 오히려 하락 흐름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1월달, 2월달 우리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라고 이제 어제 발표가 되면서 빠르면 3월 초에 시행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우량주들, 지주회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도 좀 전체적으로 코스피 현재 시점 기준 0.8%,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58%의 조정을 보이면서 좀 전방위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2천여 개 이상의 종목들이 오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강세 섹터가 이제 좀 명확하게 가상화폐 비트코인 쪽으로 좀 몰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테마를 형성했었던 인공지능, 로봇, 엔터, 영화, 콘텐츠, 원격으로 등등등의 대다수 종목들이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지지부진한 오후장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제 지표 앞두고 미국 시장, 우리 시장 불확실한 좀 조정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코스피 지수 관점에서는 2,500에서 2,560포인트 반등을 시청자분들이 잘 관심 있게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 관점에서는 최근에 매물대를 돌파했으나 다시 853포인트까지 하락한 상황에서의 지지선을 830포인트 그리고 850포인트를 지켜주는지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지선 여부 저희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또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바이오 종목인 국전약품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국전약품 종목이 바이오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이제 2020년도, 2021년도에 제약바이오 코로나19 테마주로 한번 부각이 크게 나왔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2021년도 9월 고점이 24,900원이었는데요. 최근 고점, 저점이 6,000원 이하 가격까지 고점 대비 75% 폭락한 저점에서 자, 올해부터 이제 동사가 신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바이오 이제 원료 의약품이니까요. 뭐 약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를 만들었는데 올해부터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전지 전액 원료 및 정밀화학 IT 소재를 생산하면서 매출액을 증대시킬 것으로 회사가 포부를 발표하면서 오늘 바닥권에서 좀 대량 거래가 유입되는 모습 보여줬으니까요. 오늘 종가 관심주로 시청자분들이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750원, 매수가는 현재가 혹은 금일 종가 이하 가격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에 국전약품까지 마지막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문가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